아, 여기는 전주구요. 전용 카멘샵. 저번에 보셨죠? 스타리아입니다. 세핑이에요. 차 나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힘이 차이가 사장님이 느끼실란가? 한번 오래 해보십시오, 사장님. 느끼셔야 되니까. 스타트부터 달라질 거예요. 그래, 저 바로 느끼시겠죠? 또 하나 비? 아, 징글징글하네, 진짜. 비가 한 장마에 장마. 근데 사장님, 우리는 이렇게 급박스레 밟을 필요 없어요. 즉시 밟아 주십시오. 이게 3500cc라고 그래서 마냥 힘이 좋은 건 아닙니다, 사장님. 그러죠. 예. 나는 조용히 게 좋아. 관심, 별로 관심 없고 그냥 조용히. 그렇게 발 떼셔갖고 딱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냥 시즌 끝났어, 사장님? 나 바빠요 지금. 이러다 왔어. 아, 예, 알겠습니다. 나 야 대다 주고 너 택시 타고 갈래 그냥? 여기서? 어? 여기서 택시 타고 가? 아, 아니 이쪽. 그게 나 저까지. 어디? 이소까지 간다며. 안 가. 용진을 넘어간다니까. 용진가도 재료 싣고 다시 팔풍 넘어와야 돼 지금. 발 떼버렸어요, 선생님. 이거 보시라고 이제 일부러 말씀드리는데 시내길에서 이렇게 발 떼버리시라고. 나가버리잖아. 기어 나가버리잖아 이렇게. 내 차보다 더 나가는 것 같은데. 쭉 나가지니까. 상황이 좀 더 달라가죠. 당연히. 블라이딩이 더 나가. 예. 내 차는 이렇게 안 나가. 상황이 그렇게 세팅해 놓을게요.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넌 나 못 줄 거요. 한 장 갔네. 뭘 한 장을요? 싸게 해줬으면. 어, 또. 아니야, 타봐. 확실히 틀려. 싸게 치고 있네. 달라요, 상이 참 많이 달라져요. 그렇게 놓아도. 그렇죠. 쭉 나가면. 그렇게 놓으면 안 나갔단 말이야. 네. 안 나가다 살짝 밟아야 나갔던데. 그렇죠. 그 차이가 엄청 커. 길 막힌 구간에서는 최고죠. 그러죠. 아, 그냥 뭐야, 그냥 브레이크 밟아야 돼. 밟고 쭉 나가. 브레이크 밟고 쭉 나가버리지. 엑셀도 많이 안 밟으셔도 돼, 상님 이제. 그렇죠. 부드럽게 나가네. 많이 바뀐다니까, 회장님. 많이 바뀌어요. 어지간했으면 뒤에 우리 사장님 추천하셨겠어. 좋으니까 뭐 추천하신 거지. 약 400m 시속 67km 가속 신호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아, 오늘 시간 분량이 안 나오는데, 영상이. 아, 내가 바빠서 어쩔 수 없어, 지금. 20km 갔어. 아, 5분만 더. 아, 괜찮습니다. 그냥 이 느낌 아시면 돼. 뭐, 느낌 아시기만 하면 되지, 뭐. 아니, 내 문제 있으면 내가 괜찮아, 하는 거지. 아니, 유튜브 찍고 있잖아. 아니, 괜찮아요, 사장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네. 내가 바빠. 네, 충분해, 이 정도면. 아, 그 애가 나중에 하다 그랬더니 약속이나 쓴 게 어쩔 수 없다고, 네. 저기서. 저희도. 저기 사장님 그 보험 다 드러나 버렸지 지금. 아, 그래서 사장님 바쁘고 막 아이 바쁜 줄 아니 막 대전했다고 어디 갔다고 막 정신없더만. 예, 네, 정신없어요. 지금 또 오후에 또 차 들어오기로 했고 오전에도 막 올라왔는데 차 들어와가지고 그 해주고 오느라고 또 늦어버린 거야. 예. 아... 네. 내일 몇 시까지요? 사장님 내일 전화 드릴 게냐면 시운전을 해보면서 판단을 내야 될것 같아요, 사장님. 아침 일찍 시작할게요. 오늘 세팅 해가지고.
일로 와요? 여기다 갖다 드려야지. 네. 사장님 계신 대로 갖다 드릴게. 아니 그냥 일요일 날쯤 오세요. 네? 한 일요일 날 오시라고. 앉아. 보험은 일요일까지 들어있습니다. 아 일요일 날 오시면 돼. 딱 됐네. 일요일 날 오세요. 전화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네, 고지마시고. 예, 고맙습니다, 사장님. 잘 타시고요. 예. 뭐 좀 꺼내야 돼? 아니, 내 거.